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오후 1시가 됐는데요. 저희 베란다에, 저희 하우스에, 요렇게 햇볕이 들어옵니다, 지금. 요렇게 이제 햇볕이 여기까지 왔어요. 햇볕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금방 지나가요, 이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금방 빠져나가요. 한 2시간 정도 들어옵니다, 햇볕이요. 현재 지금 온도는요. 12시, 오늘 지금 35분이죠? 12시, 35분, 지금 6도에 6도. 이게 오늘 최고 높은 기온이고요. 내일 아침 온도가요, 저희 지역에는, 아침 온도가 5도예요, 5도. 그래가지고서 오늘 내일 아침이 굉장히 지금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비 소식이 있고 내일도 이렇게 비 소식이 있어요. 아침 내일 아침 온도가 이게 좀 보세요. 5도잖아요. 엄청 따뜻합니다. 그런데 점점 추워져서 영하 10도가 지금 내려가요. 이렇게 비 소식은 계속 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따뜻하지만 이틀 따뜻해요. 그래서 환기를 요럴 때잘 시켜야 됩니다. 요런 날에. 왜냐면은 요 날부터 영도잖아요. 낮 기온이 영도니까 문못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아주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갈 때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환기를 잘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오늘 요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흙이요. 요거 영주에서 온 저기 그 다육이 흙이에요. 요거 다육이 흙인데 50%를 이걸 넣습니다. 50%. 그다음에 요거는 계피가루예요. 계피가루.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바이솔 같은 거그 저기 분갈이하고 난 가을에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솔을 옮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온 거 조금 좀 하고 요거 용토 조금 넣었어요. 요거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재활용 나온 거하고 용토하고 반반. 그다음에 요거 우암도에 요렇게 흙50%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그거예요. 계피가루. 그리고 또 여기에 그거 저기 계란 껍질 빻아놓은 거 이렇게 섞었어요. 제가 한번 섞어볼게요. 이거를 그 우암도에서 온 다육이 그 흙으로 저기 이거를 한50% 넣고서 이렇게 식물한테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섞어서 혼합을 해서 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육이한테도 좋지만 저는 이제 또 야생화를 이렇게 많이 키우니까 이렇게 50% 넣고 막 흙을 섞으니까 아, 진짜 좋아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앞에서 그냥 산모래를 막 퍼다가 했잖아요. 너무 편리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요거 선 애기별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목가가미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비슷한데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거랑 비교 좀 해보기 위해서 이걸 좀한 포트를 갖고 와봤어요. 한번 빼볼게요. 용토인지 뭐 상토인지 모르겠지만 펄라이트를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배수를 아주 좋게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살 한번 털어볼게요. 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발달을 했는지, 뿌리 발달은 조금 좀 했네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겨울 식물들은요, 이렇게 털고 해도 활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털고 할게요. 활착이 잘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화분이 좀큰 느낌인데요. 그래도 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배수층으로 요거 중립 마사를 조금 깔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와, 흙배합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넣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정도로 털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제 막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한번 넣어줘 볼게요. 굉장히 지금 그 고와요. 이 저기 해놓은 게 혼합해놓은 게 제가 할 때는 이거보다 거칠게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곱고 가늘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좀 거칠게 그 분갈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계속 잘필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복토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약간 띄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자라는 아이들은요, 아무렇게나 해놔도 잘 자랍니다. 자, 요건 요 화분에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선물 받은 화분이에요, 제가. 자, 이렇게 조금 흙이 새서 요게 이렇게 넣습니다. 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흙이 입자가 가늘어서 빠질까 봐서. 자, 요렇게 할까요? 위에는 그 해놓고 나서 그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기를. 흙들이요, 지금 그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두 달도 안 되고 뭐, 근한달 정도 됐을까요? 이게 흙 색깔 좀 보세요. 밤색이죠. 이렇게 검은빛이 없고. 정말 지금 저기 아주 고실고실, 뽀송뽀송. 뭐, 뽀송뽀송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분갈이를 안 하시고 그냥 보셔도 될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그냥. 이렇게 분갈이를 하셔도 되지만, 뭐, 앞으로 뭐한 5, 6개월, 내년 3, 4월, 5, 6월 달까지는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요렇게 해서 요만큼만 털고 해볼게요. 꽃을 겨울이라 막또 뿌리 내리는 것도 추우면 또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포트에서 그대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만 털었어요. 더 꺼내야 되겠네요. 뿌리가. 자, 이렇게 해서. 아우, 요 논주름 이게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도 한번 꽃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 노랑, 요거요, 요거 노랑 할미꽃. 요거를 얼른 빨리 분갈이를 해놔가지고 딱 안착을 시켜야 날이 따뜻해지면 여기 올라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와, 뿌리가 여기 돋아나고 있네요. 자, 요거를 살짝, 요거는 묵은 뿌리거든요. 요것만 살짝 걷어낼게요. 요렇게 해서 요거. 묵은 뿌리예요. 묵은 뿌리. 뿌리가 굉장히 깊이 돌았어요. 이게 지금. 깊게. 화분을 조금 좀 크게 써야 될것 같은데요. 요거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제가. 화분을 요 화분에 말고요. 요 화분에다 해볼게요. 요거 우암도의 화분, 꽃화분인데요. 다른 걸 심었다 제가 지금 뺐어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화분이 너무 작아요, 지금. 자, 이렇게 흙 깔고요. 이게 뿌리가 많이 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자, 충분할 것 같아서 곡을 했더니만 작을 것 같네요. 흙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약간 굵죠? 그래도 요거 입자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요런 것들은. 흙이 밭흙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그 농장에서 조제를 했는데요. 흙이 굉장히 좋으네요. 자,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이름표 달고요. 여기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건 잘라내셔도 돼요. 이거. 요거, 요런 거 묵은 잎. 요렇게. 요렇게. 여기 이제 동초라 그래서 겨울 있죠?
그게 지금 요렇게 이제 앞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제 꽃대가 새로 올라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알프스 봄맞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뿌리가 깊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빼볼게요. 아, 요것도 굉장히 흙은 좋습니다. 완전히 마사토라 그래가지고요. 마사 제일 가는 거 있죠? 그런 거에다 심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바깥에 거 있죠? 요것만 살짝 걷어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바깥에 채워줍니다. 이렇게. 혹시 야생화 전용토에다 심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흙을 어느 정도 털고 하시는 게 좋아요. 다 털고, 그 흙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도 마사가 한70 정도 이렇게 섞인 거죠. 뭐 거의 뭐 마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약간은 돌출됐습니다. 위로 약간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제가 심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졌는데요. 바깥에 저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복토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기장이 너무 기네요. 이런 거는 저는 잘라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햇볕도 양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죠? 잘라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이게 이렇게 이름표도 다 잘라줍니다. 복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복토를 안 하게 되면은요, 물을 줄때 물이 이렇게 막 얼굴에다 튀어요. 이런 그꽃 얼굴에. 그래가지고서 복토를 이게 해야 이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토 다 하고 나서 물은 줍니다요. 그리고 하우스 안에서 키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꽃을 빨리 볼수 있어요. 노지에 심으시는 분도 가능은 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노지에서 심기보다는 이제 베란다에서 꽃을 조금 더 빨리 보려고 이렇게 꽃을 사게 되지요. 밖에 있는 거는 꽁꽁 얼어 있는데 또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꽃을 보여주니까 또 이게 또 얼마나 또 신기합니까요? 이렇게 해서 복토를 합니다. 꽃이 참 이거 특이해요. 눈 주르며 예쁩니다. 우리 마당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예쁘진 않았거든요. 선 애기별 꽃이네요. 이게 아이고 참 이것도 예쁘네요. 꽃이 하늘하늘 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잔잔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요거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키워봅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를 살짝 눌렀어요, 제가. 자, 물 줘볼게요. 자, 물 줄게요. 요번에 거는 전부 다그 분을 흙을 다 털지 않고 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그늘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잘 했다가 햇볕에 바로 나가도 될 거예요. 아마 그늘에 이게 분갈이를 다 털고 하면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 그늘에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털지를 않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물을 실온에 받아놓은 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따뜻해요, 물이. 미지근한 온수를 수돗물 이렇게 미리 받아놓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온수를 있죠? 수돗물 온수를 좀 틀어서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주도록 하세요. 물, 분갈이 이렇게 분을 이렇게 옮긴 거나 마찬가지죠. 가리도 안 하고. 이렇지만 첫 번에는 있죠. 한 서너 번 이렇게 줄줄 흐르도록 이렇게 주셔야지 흙이 잘 밀착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분갈이 하시고. 물줄때한 번만 쓱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주가지고 이게 흙이 그 새흙이랑 기존 있던 흙이랑 잘 밀착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하초가 활짝하는데도 이게 아주 굉장히 좋답니다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3회 이상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네 가지 이렇게 분 옮기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하우스였습니다.